남녀가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에 골이 냈습니다. 행복했지요. 그러나 한 1년쯤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유가 이래요. 남편이 기타 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였습니다. 직장 마치고 집에만 돌아오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노래 주제들이 이별에 관한 그러한 노래였던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별에 관한 그 멜로디와 또 가사를 흠뻑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렇게 꽉 마음에 채웠던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아, 이별이라는 건 아름다운 거구나 라고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죠. 서로 다른 배경과 또 성격, 여러 가지 다른 삶의 또 모습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이제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이 깎일 거 깎이고 변화될 거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 그 신혼의 과정, 티격태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의 과정을 그들이 직면했을 때에 그들은 의외로 쉽게, 의외로 담담하게 그냥 이혼을 하면서 이별을 해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에는 뇌리에 딱 박히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말에 있는 각인력, 아울러서 말에는 인생을 끌어가는 견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는 성취력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기사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 노인분들 이발을 해주신 그러한 이발사분의 이야기입니다. 69세 조남진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사실 처음 요양병원에서 이발 봉사를 할 때에 그 첫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10분 정도의 할아버지들 이발을 막 쉬지 않고 해주다 보니까 아, 이발사이긴 하지만 단련됐음에도 쉬지 못하니까 손이 너무너무 저리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앞에 10명 정도가 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속으로 야, 이거 내가 왜 사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라고 후회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기를 어느 할아버지가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평생 선생님 소리 처음 들어본 것이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진심에 우러나는 목소리가 마음에 그렇게 저리더라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세월 동안 매달마다 이 요양병원에 가서 약 100명 정도의 그러한 노인분들의 머리를 이발을 지금까지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감사입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고 받고 싶어 하시는 너무나 귀중한 선물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다. 이거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민족의 공동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바로 제사 활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잘 흠없는 좋은 제물을 번제와 화목제물과 뭐 이런 것들로 올려드리면 그 태우는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정성을 다했죠.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형식에 치우치고 하나의 요식 행위와 같이 마음은 떠나버리고 그냥 종교 활동, 제사 행동으로서만 그렇게 점점 변질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 이 감사의 마음은 어딘가 싹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다가도 내가 제사만 제대로 드리면, 그러면 딱딱 순서대로 제대로 맞춰드리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 나 할 일 했다, 이 모습이 팽배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면죄부와 같은 그러한 제사 행위로서의 모습, 이게 나중에는
예배 장소에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겉모습에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만연한 죄에 한탄을 하십니다. 아울러 가식적인 제사 제도에 하나님께서는 거부를 하십니다. 그 제사 받기를 거절하시면서 나중에는 보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야 제발 누군가가 성전 문을 좀 닫아가지고 내가 이 거짓된 제사를 좀 안 받도록, 내가 이것을 받으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너희의 가식적인 마음의 고통을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받도록 누가 좀 성전 문 좀 꽝 하고 닫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처럼 성전이나 제사 모두가 원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진정한 마음이 알맹이가 쏙 빠져버린 이 제사,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50편, 시편 말씀은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오래전에 이 성전과 거기에서 벌어지는 제사,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또 죄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변질시키고, 그리고 이 제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가를 간파를 했던 분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레위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대, 가장 뚜렷했던 그런 업적을 남긴 두 임금, 즉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두 왕을 섬기면서 레위인으로서 성전도 섬기고 찬양대의 대장으로 그렇게 성가대를 이끌어가면서, 아울러 그는 선견자로서 선지자와 같은 활동을 했던 아주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봉헌되던 그 장엄했던 순간을 그는 직접 목도한 것이죠. 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엄청난 능력으로 임했던 그 순간을 그가 평생을 기억하면서 떨리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가 영광의 찬양을 불러드리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또 그곳에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물을 태우면서 드려지는 번제와 화목제들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과 복을 노래하는 것이 아삽의 매일매일 행했던 일과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찬양하는 자이자 선견자인 아삽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본 시편 50편을 쫙 노래를 해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절인 23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참다운 제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냐, 이걸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뜻하지 않게 변질되고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제사는 동물을 태우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리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의 제사인 거죠. 하나님은 감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마치 이스라엘이 최고의 가치를 제물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에 두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감사가 진짜 제사야 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삽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감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감사일까?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세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드려가지고 흠없는 소와 양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번제로 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으로 부여해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중에서 너무나 적은 것 중에 적은 것을 백성들이 다시 제사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빠져있는 제사 다 하나님 건데 거기에서 마음이 쏙 본질은 빠져있다, 하나님께 제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그 어떤 제사 행위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진정한 제사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 감사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로 구성된 왕성 유스 콰이어라고 있습니다. 왕성 유스 콰이어. 얘네들이 지난 2월 달에 이 코로나가 그냥 팬데믹으로 완전히 번져나가기 전에 이 동남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다 대동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녁이면 이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낮에는 이제 공연도 하고 뭐 찬양을 부르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아이들이 돌아오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큐티했던 내용들을 저한테 카피를 해가지고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보다가 그 중에 한 아이의 큐티 내용 그리고 감사의 소감문을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날 야시장에서 밤에 이 아이들이 찬양 공연을 했나 봅니다. 밤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연을 앞두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동남아 분들이 예수님 알게 하시고 마음 열리게 해주셔서 복음을 받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글을 쓴 아이는 눈물까지 막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이 아이가 기적과 같이 생생하게 자기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뭐가 있었나 읽어봤더니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아노가 이제 제 시간에 딱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시장터에서 찬양을 해야 하니까 이제 피아노가 이게 악기가 제대로 안 오면 이게 어떻게 뭐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막 왁자하고 시끄러운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아, 이런 그냥 공중에 그냥 이렇게 공공장소에 피아노가 와야 하는 그 상황이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인데다가 막 일이 꼬이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제 시간에 그 찬양 공연을 딱 하는 그 시간에 피아노가 제대로 탁 오게 하시는, 이 아이는 그것이 정말 나의 기도의 응답이요, 이것이 정말 기적과 같은 어려운 일인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렸는데, 기도했는데 이것이 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찬양 이제 공연 전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답니다. 몸이 11살짜리인데 이게 몸이 너무 안 좋고 컨디션 안 좋았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비법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아, 이 찬양 공연을 하는 그 시간 쫙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라고 시편에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요한 3, 4,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은혜로 충만해지면 육신도 막 지쳐있다가 피곤해있다가 컨디션 최악으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힘이 생깁니다. 다시 힘이 생겨요. 저도 금요 철야쯤 되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설교 준비도 하고 막 새벽 설교 인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밤 11시까지 깨있으려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냥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녹초, 몸이 그냥 막 땅바닥에 붙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또 철야하고 영혼이 살아나면
그런 힘이 막 팍팍 솟습니다. 집에 가면은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요. 이게 막 그냥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 찬양대 왜 얘기 드렸냐면, 몸 피곤하고 힘드시면, 아시죠? 그 다음 얘기. 열심히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은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정말 몇 배나 더 감사를 막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제사나 제물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그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서 드리는 감사원금 봉투를 재정부에서 저한테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감사 제목이 있었구나, 아,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래서 함께 그거 붙잡고 제가 기도하면서 또 감사는 저도 은밀히 하면서, 와, 이런 일이 정말 있네 하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 저한테 묶음으로 그 감사원금 봉투를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께 자기의 첫 월급을 이제 전액으로, 이제 첫 번째 인생의 월급이니까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해가지고 첫 번째로 전부 다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사 제목을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딸의 딸 아무개의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걸 보니까 참 제가 감동스럽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우연인지 그날 또 그 묶음에 다른 분도 또 자기의 첫 월급을 전액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제목을 써놨더라고요. 첫 월급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은요, 거기 보니까 새해를 맞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는 감사를 한 분도 계셨습니다. 2020년 1월 5일 왕성교회에 남편과 함께 등록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녀가 5명인데 이런 감사였습니다. 5남매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감사입니다. 이분은 미리 선제적으로 감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인생이 어렵고 뭔가 불가능의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니 나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겁니다. 어떤 분 비슷한 마음으로 감사한 분도 계세요. 딸을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은 교회와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감사의힘을 드린 분도 계시더라고요. 왕성교회 위에 임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새롭고 성숙한 왕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로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뭐 이런저런 감사의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여러분 감사의 마음들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감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에 참 뿌듯한, 야, 내 자녀들이 이렇게 나에게 감사를 하는구나. 안 되고 인생이 참 닫혀있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내게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주님 앞에 표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두 번째로 감사는 성도의, 자,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감사는 성도의 옳은 행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안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옳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직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들 정말 큰 위중한 질병에 빠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욥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하면서 욥을 마귀한테 자랑을 하시죠. 너 마귀야, 너가 온 세상 지금 돌아다니다 왔는데 내 종 욥을 너 봤느냐? 그가 얼마나 나를 잘 섬기고 나는 그 욥 때문에 자랑스러워. 마귀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울타리로 둘러쳐 주셔서 어려운 일을 안 당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하시니 그렇게 욥이 하나님 잘 섬기지? 만약에 문제 한번 터뜨려 보세요. 욥이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 불평 입에 달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너한테 그럼 맡겨보겠다. 하나님이 욥을 자신 있어 하시는 겁니다. 자신 있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마귀도 자신 있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도전한 거죠. 여러분 마귀가 왜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그렇게 도전을 해왔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던져봤고 고난과 또 인생의 막 평지풍파도 일으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신앙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 욥이라는 인간도 내가 분명히 두드려 패고 욥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깨뜨려버리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겁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에게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의 때에 원망불평하고 정신적 파탄 지경에 빠지는 것, 이건 죄된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것, 그 감사예요. 그런 사람, 그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가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뿌듯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불평거리 많은 세상입니다. 원망거리, 문제거리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시고 만족스럽고 너무나 뿌듯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는데요, On Fire, 불 위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뭐 직역하면 불 위에서죠,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오리얼이라고 하는 분은 9살 때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완전히 그냥 화상을 다 입어버렸어요. 87%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몸이 의사들은 생존 확률 1% 미만입니다. 그럼 죽는다는 거죠. 근데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전신 화상이었기 때문에 이게요, 피부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남은 피부가 없는 거예요. 87%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한 군데 남은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이 머리 꼭대기입니다. 두피. 여러분 신기해요. 머리를 다 밀고 이 두피를, 얇은 두피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쫙 벗긴답니다. 두피를. 그래서 그것을 이식수술을 하고 또 아물면 또 그것을 벗겨가지고 이식수술을 하고 그거를 반복을 계속해가지고 가슴과 등과 뭐 다리와 팔과 온몸을 다 두피로 피부 이식수술을 자기 스스로의 피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5개월을 병원에서 보내고 손가락 같은 거 다 절단을 하고 다 타버렸으니까. 그리고 일어서는 데만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사진에 보는 그때 화상 입어가지고 병원에서 그렇게 치료받던 때의 모습이에요. 40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40대, 중년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매년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이분이 인터뷰 기사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놀랍게도
총 주제가 뭐냐면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버드대학의 그 연구진에 의하면 매일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의 94%는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뉴스 보면 스트레스 받고 기분 다운되고 아주 그냥 불만사항만 가득 쌓이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막 그렇게 저기압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94% 부정적인 내용. 그런데 이분은 말하기를 그런 거에 좀 휘둘리지 말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자. 이것을 이분은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도대체 감사한다는데 누구에게 가장 감사하고 고마운 겁니까? 이분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신 87%, 3도 화상, 1% 생존 확률, 남은 피부가 없어서 두피를 벗겨내가지고 그것으로 온몸을 이식수술을 받고 5년 만에 일어서고 손가락 다 자르고 그렇게 된 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는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감사가 우리가 해야 할 옳은 행위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는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은 과연 그렇다면 뭘까요? 아삽이 지금 속해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구원 딱 하면 딱 연상되는 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종살이하면서 죽지 못해 살았지 않습니까? 그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홍해물을 갈라가지고 마른 땅 건너듯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이 연상이 되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적인 기억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아울러서 지금 아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 시대와 솔로몬 왕 시대를 겹쳐서 그는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삽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떠올리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인 겁니다.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막 소리를 쩌렁쩌렁 울릴 그 들으면서도 왕부터 네로라는 장수와 졸병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하죠. 다 두려워 떱니다만 그 어린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심부름 왔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자기가 덩치가 산만하다고 거인족이라고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우리를 모욕하느냐. 내가 나가서 싸워 저 녀석을 거꾸로 때리겠다. 다 말렸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그 도우심을 힘입어 나갔을 때에 그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족을 구원해내지요. 이 출애굽 사건과 다윗의 골리앗 쓰러뜨린 그래서 민족을 구원해낸 이 두 개의 굵직한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말할 때 떠오르고 연상되는 그러한 종류의 것입니다. 지금 아삽은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의 축복을 반드시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이 23절에서
예언적인 찬양으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분만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일으켜 주시는 일에 하나님은 전문가세요. 전문가. 어제 제가요, 어느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쭉 읽어보니까 이분이 한국, 조선입니다. 조선 선교 역사에 있었던 배후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이분이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조선의 선교의 문을 여는 그 내용입니다. 이런 거예요.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우리 알다시피 두 선교사,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도착을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본격적인 의료활동이 일어나고 교육선교사업이 불붙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전만 하더라도, 곧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에서 선교는 거의 불가능했고 심지어 예배드리는 것마저도 금지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후에 두 선교사가 왔을 때 그게 다 풀렸었고 호의적인 분위기였고 불붙듯이 그렇게 선교사역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조선에 오기 1년 전에 조선에는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 의사분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소식을 듣고 온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일을 못해요. 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공사관의 의사로 그냥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선에서 그 유명한 3.1천하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중에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이 자객들의 칼에 난자를 당해요. 그 막 동맥이 잘라지고 온몸에 막 그냥 자상을 엄청나게 입어가지고 명성황후의 조카니까 이 임금이 어의들을 다 붙여준 겁니다. 14명의 어의가 붙었지만 이 감당이 안 돼. 한의학으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상황에 이 알렌이 거기 투입이 된 겁니다. 서양의사가 어떻게 하는가. 알렌이 3개월 동안 달라붙어가지고 민영익을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어의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한 사람, 서양의사가 해냈다. 깜짝 뒤집어 엎고 왕실을 완전히 신의를 다 얻습니다. 그래서 어의가 돼요, 이 알렌이. 그러면서 왕의 제가로 광해원,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죠.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 그 광해원에 그래서 그냥 뭐 신분 다 필요 없고 아픈 사람 다 와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치외 법권 지역이 또 그곳이 돼가지고 당시 조선에서 예배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 광해원에서만큼은 기독교에보다 마음껏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고 호의가 탁 생기면서 결국 1년 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올 때에 영적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조선 선교의 불과 같은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났던 거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개입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일해 주시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전문가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요, 유명한 콜린스 사전이라는 사전 그 뭐 하여튼 회사가 매년마다 이제 올해의 단어 이것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올해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선정이 됐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락다운, 봉쇄라고 하는 단어가 선정이 된 겁니다. 2020년도 유럽이 락다운 됐었고 미국이 락다운 됐었고 많은 나라들이 락다운 됐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올해의 단어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까?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사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자영업자들이 막
아비규환이 돼버리고 청년들이 직장을 구직이 안 되고 있던 사람들도 실직을 하고 교회들이 초유의 사태로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등 아직도 우리 이 고통을 지금 겪으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 장로님들이 매주마다 대표 기도하실 때 단 한 분도 코로나 기도 안 한 분이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이게 가공할 만한 파괴력으로 다가온 그러한 팬데믹이 아닙니까?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 지금 일어나서 벌써 1년 가까이 지금 막 이루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우리는 때로 너무나 답답하고 이거 언제나 끝날까? 우리는 너무나 갈등하고 있지요. 코로나뿐이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나마 코로나 외에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계속 파도와 같이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아삽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과 답답하고 막막한 삶의 고난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힘은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얼마든지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삶에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의 힘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그분만의 놀라운 손길로 구원과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생각해 보는 이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진정한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삶의 고난과 코로나의 질척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를 놓친 지 꽤 오래됐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고 성도의 바른 행위인 이 감사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은혜와 축복, 돌파의 능력,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총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